이번에 뭐 청담동, 네. 룸사롱, 그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뭐 한동훈 네. 장관님이 뭐 거기서 참석을 해서 술을 먹었다. 그렇지. 라고 이제 의혹을 제시를 했는데 네. 안 먹었다. 난 간 적 없다.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점으로 봤을 때 어때요? 나는 간 적 있다. 근데 갔다. 근데 술 먹는 것도 죄인가? 아니 사람이 술도 먹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이게 뭐가 문제지? 나는 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? 아니 갔어 뭐 가서 뭐 뭔 일이 있든지 뭐라든지 나는 그것까지 이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굳이? 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문제지 않을까? 일단 술자리는 가진 것 같다? 술자리는 가진 것 같아 가졌지 아 점으로 갔을 때? 점으로 이거 또 까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술자리를 가졌는데 응. 그게 뭐가 나는 문제냐? 나쁜 짓이 아니다 생각하거든 아, 술은 먹을 수 있다? 먹을 수 있지 본인네들은 안 먹나? 다 먹지 근데 왜 아니라고 할까요? 거기서 또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사람들은 캐고 싶지 않았을까 거기서 다 대표들이 그 안에서 뭔 작당을 했다 뭐 했다 그걸 캐고 싶은 것 같아 보면 근데 굳이 왜 그거를 확실하지 않은 거는 그냥 묻어두고 가든지 아니면 술을 먹었으면 먹을 수 있잖아 솔직히 근데 먹을 수 있죠 그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더 드셔요 많이 드세요